어제 오늘 추위가 누그러들면서 썰매장 찾으신 분들 적지 않은데요. 이 눈썰매장에서도 10대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보행 통행로가 붕괴된 건데요. 이 겨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 눈을 뿌린 게 화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몸집 크기의 얼음 조각들이 쌓여 있고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19 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청주의 한 눈썰매장에서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붕괴됐습니다. 30여 미터 길이의 눈썰매장 이동 통로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 겁니다. 사고 나자마자 요원들이 다 뛰어와가지고 사람들부터 일단 대피시키고. 이 사고로 10대 남자 아이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입장객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붕괴된 통로 주변에 쌓여있던 눈은 10cm 정도 두께로 얼음처럼 단단히 얼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청주시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긴 곳으로 사고 발생 하루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업체 측은 분위기 연출을 위해 인공눈을 지붕 구조물 위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 분위기가 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인공눈을 좀 뿌린 거지. 그 위에 이제 눈이 더 쌓이다 보니까 얼어붙은 거지. 경찰과 청주시는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업체 측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